안녕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조기 졸업 가즈야. 예. 오늘은 파이 스테이킹이라고 제가 한번 알아볼 건데, 이게 파이 스테이킹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주피터 가서 여기 보면은 솔라나 있죠? 여기서 지금 이게 1.8, 웬이라는 코인이 주피터 거래소 코인인데, 이번에 나왔죠? 예. 그래서, 주피터 거래소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이거 생방을 틀어놓은 다음에 해야겠구나. 이거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컴퓨터를 하려다가 지금, 잠시만요. 하나만 해야 되는데, 머리 복잡하다. 우선 PYTH라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 코인이 바꿔볼게요. 저번에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확인. 저도 방법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에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이 주피터에서 거래하면은 1월 29일까지인가? 여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왜안 되지? 커스텀을 좀 올려볼게요. 2로 세이브 세팅. 됐다. 아, 세팅이 된 거구나. 잘 바뀌어라. 뭐야? 된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갑 가보면, 이거 저 젤비인 거 메이크 잇앳올 블랙 저 코인 샀는데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예. 저 거래가 되는데 이게 이거 봐봐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계속 그러는데 이걸로 좀돈 얼마 안 나? 0.3 솔 들어갔는데.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들. 저게 된, 이게 파이네트워크 코인 나왔죠? 이게 62개인데, 제가, 돈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리고 산 코인은 뭐 했냐면 굉장히 많아요. 신우 이거 단타 쳤어야 되는데 못했고, NOW도 이거 저점에 들어가서, 홍크도, 솔라딘 좀 있고, 마이피스트 샀고, 홍크 킬러, 저 오링 같은 거 사고, 이제 X 사고, 예, 스누피 독이 DOGG라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봇이 3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샀는데 또 이제 못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웬이라고 이게 거래소 코인인데, 이게 오늘 받았어요. 예, 이거를 수령을 거기, 아까 이거 하는 방법 우선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64만 개 받았는데, 이거 5만 개는 저기 캐자님이 원래 이 정보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5만 개 주고, 예, 이거 0.4 이거 솔 찾았어요. 예, 나 원래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팔라고 하더라고. 팔았는데 저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스모프, 예, 콩케 스모프, 이거 베놈 아주 그냥 스텐. 그 다음에 이거는 BAP라고, 예, 이렇게 있고, 순, 토지. 이거 폰권은, 이 폰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폰권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코인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폰구도, 이거는 팔고 남은 건데, 고점에서 팔고, 나중에 나머지는 여기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가총액 한 2억인데 오늘 사놨었거든요. 근데 좀또 팔아먹었어요. 네, 그리고 케이노비 이거 해서 안 됐고, 이거 해서 안 됐고, 나우 이거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우선 다 코인별로 내가 다 사놨어요. 어떤 거 살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다 사놨어요. 지갑은 또 솔페어 지갑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팔러고 솔페어 지갑으로 보냈는데,
이제 해보니까 여기 이제 해보니까 뭐지? 여기 주피터가 있는데 주피터가 이 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서 거래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휀 사이트가 있고 클레임 에어드랍 있는데 여기 클레임 에어드랍 가서 여기서 보면은 예스 캣 누른 다음에 팬텀 지갑 누르고 예스 이거 컴퓨터로 했거든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난 컴퓨터로 했는데 됐다. 연결한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643 65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전 클레임을 했어요. 이걸 이 검정색 있죠? 643 652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68만 개 정도 있는데 저 아니 처음에 받았을 때몇 개였지? 0.3솔 0.3솔에서 팔고 이제 남은 거예요. 좀 남았어요. 다 팔지 않고 0.6솔 정도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 레이디움 쓰는데 그 주피터가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 나왔던 코인들 여기에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솔라나로 바꾸고 처음에 왔을 때휀 사이트로 가는 것도 있네, 에어드랍이.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건 한번 봐야 돼. 예. 나중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뭐 이거 뭐야? NFT는 뭐야?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지금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게 휀에서 처음에 런치패드라고 바이낸스 런치패드 나오듯이 코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어드랍 70%고 이제 그다음에 그 리퀴드라고 그 유동성 20%, 그다음에 이건 모르겠어. 10%는 모르겠어요, 영어가 저게. 여기 클레임 에어드랍을 하면은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지갑 열고 해서 된다. 뭐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연결해서 이걸 누르는 거 방법이 있고. 네, 뭐 그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내리면은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더라고, 이렇게. 만약에 내 유이스 이거를 그래서 난 솔라나로 바꾸는데 이제 W 해서 슬리퍼지가 20%네. 20%면 너무 비싸죠? 이거는 1%에서 세이브 마케팅 해놓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 이건데 이거 표시는 뉴 아이디파인데 메트로 DLM이라는데 이건 뭐 다른 디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디파이는 예금 예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금 예치 은행에다가 저거 이게 돈 맡겨놓고 돈 받는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뭐 여기 휀 디파이 뭐휀 클레임 이거 에어드랍 하는 사이트고 여기 보면은 디파이가 이거는 뭐야 런처 앱 이건 뭐지? 런처 앱 셀렉트 연결 뭐지? 솔페어 지갑도 연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 연결하라는데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 동의 여기서 토큰 수합을 하나 보네요. 근데 여기는 솔라나랑 USDT 연결하는 것이고 여기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도 있고 컴퓨터 꺼졌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NFT를 사고 팔고 한 건데 지금 이게 가격이 뭐 지금 100% 오른 건가? 아 많이 올랐네. 10,000% 올랐네요.
근데 이거 NFT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벌려고 나온 거지. 근데 지금 초기 때는 맞아요, 여러분들. 야, 이거 그림 하나에 204솔라나야. 이거 바이낸스에도 있거든요. 런치 바이낸스도 있는데 보면은 227 솔라나 뭐 이렇게 NFT 마켓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그래서 이게 비트코 이게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빠졌네. 셀 올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있다. 지갑 안에서 이런 원래 이거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여기 보면은 일딩이면 하루네요. 하루 동안 이렇게 가격이 변하네. 볼륨은 어떤 게 제일 많냐? 볼륨 많은 걸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마틱도 있고 제일 싼거 말하는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거 가보죠. 이램인데 뭐 이렇게 이건 뭐 385불 뛰었네. 이게 보조 하이브리드 이게 인기가 많네요. 이거 뭐 이거 그래서 이렇게 NFT 마켓이 있다. 예, 이거 예전에 그 한번 이게 좀 8천억 그림 한 장이 8천억까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보면 이게 하나에 8솔라네 이런 그림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NFT 좋아하시는 분이 이걸로 해서 그때 누구였더라? 그한분 있었어요. 그분이 돈한 10억에서 20억 날렸다더라고요. NFT. 이게 그분이 끝물에 들어간 거야. 끝물에.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연구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뭐전 강추하진 않고 자기가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어떤 게싼 거고 어떤 게 비싼 건지 이거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만 보고 이렇게 뭐 지갑 연결한 다음에 뭐 이걸 사고 싶다. 이거 비트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비트코인 지갑도 되고 이더리움 지갑도 되고 그다음에 뭐지? 그 폴리곤 지갑도 되잖아요. 그래서 0.06이다. 0.06이 얼마야? 아, 0.6천이네.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피자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마켓들이 있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소 블리즈 피타 여기 뭐 엄청 많네. 뭐가 굉장히 많네. 잠시만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갑에서 할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렇게 많다. 네, 진짜 많다. 할게 엄청 이거 뭐야? 한번 가볼게. 들어온 김에 한번 가보죠. 들어왔으니까.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많네요. NFT 렌더. 그래서 이게 솔로에 관한 솔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마 솔로가 제가 봤을 때는 코인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NFT 시장까지 만들면. 그래서 디파이 자체가 엄청 많네요.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이게 어디서 이 영상만 30분 그래서 뭐야? NFT를 받는 건가? 오늘 너무 코인을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정신이 약간 나갔어요. 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솔라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뭐 토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더리움 뭐 있네. 체인링크 뭐야 가격인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봉크도 있고, 레이디움도 있고, 파이네트워크가 제가 산게 이거고, 지토 이거 옛날에 몇천만 원씩 벌어진 거 에어드랍이고, 비트코인, 뷰러가 그거죠. NFT 마켓 수수료 공짜로 쓰는 그런 겁니다. 예. 뷰러 코인이. 뷰러 코인도 한,
애들하고 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이것도 뭐 이거 뭘 사는 게또 있네 여기. 근데 이것도 사서 지금 사서 빨리 뭐 내년쯤에 팔아야 되지. 가격이 이제 근데 안 팔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안 팔리긴 하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조금씩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도 소닉 NFT에다가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적당히 하셔라. 예,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돈 수익을 창출하면 상관없는데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컬렉션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거 사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사고 솔라나 사고 이건데 이것도 100%씩 오르네. 아, 또그 코린 에어드랍에서 그 BNB로 그 뭐지 음원을 사던가. 네, 음원으로 사서 그 이제 음원으로 수익률 얻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사진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그 민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솔라나 팬텀 지갑이 굉장히 좋다. 속도도 빠르고 메타마스 지갑을 계속 한 번씩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이래야 돼. 텐서가 이게 마켓플레이스 텐서 코인인데 이것도 솔라나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텐서라는 코인 이것도 그 뭐야 뷸러 같은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갑 함부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이 솔라나 팬텀 내에 있는 지갑은 뭐 연결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보안도 우수한 내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우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느리다. 얘는 뭐 하는 곳이지? 이건 제가 에어드랍 받았던 내용 같은데 에어드랍 받았던 거 여태까지 에어드랍 계속 해주거든요. 아니, 지갑에 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가격이 처음에는 낮은데 나중에 이거 팔수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지갑에 들어오면 해킹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잘못 연결하면 누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뭐야 카미노 파이낸스 이거 금융도 있고 디뱅크도 있고 디파이 퀵스왑 여기서 폴리곤으로 이거 여기서 폴리곤 민코인을 살 때는 여기서 연결을 하면은 폴리곤 민코인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폴리곤 민코인을 사면 됩니다. 뭐 폴리곤 민코인은 주근이 있죠, 주근이. 폴리곤 그 폴리곤 창업자가 만든 코인인데 여기서 메타마스크 연결해야겠죠. 뭐 바이낸스 웹3 OKWallet 뭐다 되네요. 연결돼 다 되네. 비트킵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코인을 사시면 돼요. 아 잠깐만. 아 누가 사실 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아안돼안돼 비번 때문에 해킹 때문에 오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나 방송 시작했나? 아 방송 시작 안 했지 잠시만요. 아 이렇게 누가 댓글 남겼네요. 잠깐만요 이분 댓글 잠깐만요. 전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코인 없어졌는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로 가볼게요. 예 이렇게 마켓이 있고 자 셀렉트 연결해서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팬텀 지갑 연결 뭐야 잠깐만 잘못했다. 이 지갑을 아니요 X 누르고 팬텀으로 연결했지. 팬텀 네 연결 연결. 이걸 하면은 제가 왜 하냐면 7일 제가 알기로 7일 뒤부터 뺄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밸런스가 60이다 맥스 해서 스테이킹 이렇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여기 7이라고 나왔죠? 예. 60일 맡겨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있는 개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좀 해봅니다, 한번. 어차피 이거 하면은 코인을 다른 걸 여러 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밀키 에어드랍 뭐 밀키 에어드랍도 하고 싶고 그
티아 에어드랍도 하고 싶고 뭐다 하고 싶고 겁나게 많은데 우선 이거밖에 그냥 좀 스테이크 62개가 됐고 언스테이크 이건 찾는 걸 말하는 거고 뭐 락은 모르겠고 이거 찾는 거 어떻게 하지?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지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스테이킹 되는데 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7일 뒤에 뺄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제 언스테이킹 누르면은 맥스 해서 아유 뭐안 돼? 아 7일 뒤부터 되지? 그러니까 맥스 해서 언스테이킹 하면은 됩니다. 그 밖으로 나가야 다시 지갑을 그래서 코인 찾을 수가 있어요. 위드로 해서 그 지갑 내 주소 있잖아요. 이 구시 아니 이 지갑을 보내야 되나? 네,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 뭐 여기 놔두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우선 코인이 나와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 우리 방 사람들 중에 저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거든요. 근데 일진아 잃은 건 아닌 것 같아. 예. 똔똔인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 여기 팔로우 하고 이제 여기 파이 네트워크 보면은 16만 팔로우예요. 35 350명 있고 솔라나 기반입니다. 이게 이 코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맡겼습니다. 예, 맡기고 보면은 이제 파이가 없 이제 코인이 예, 이제 맡겨져서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베이크 잇올 블랙 코인 제가 이거 조금 0.3 정도 샀는데 돈을 좀 벌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코인이 안 팔려요, 지금 안 팔려. 좀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 보면은 제가 3, 1, 2, 3, 3소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샀어. 근데 이걸 왜 못했냐면 실시간으로 하는 라이브 페어에서 사는 거라 이게 제가 트롤링도 이렇게 사서 좀한 200달러 수익 봤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메이크 잇올 블랙 얘가 진짜 얼굴이 참 귀엽고 이쁘고 좀 깜찍하게 생겼네. 나이 코인 모르고 그냥 샀어요. 나왔길래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100%에서 뭐500% 안에 딱 들어가면 코인 사면은 돈이 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한번 사봤습니다. 예, 그래갖고 샀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보면은 선물방을 운영을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5만 달러인가 5억 달러인가 좀 비싸긴 하는데 수수료가 0.00001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이면 얼마 한 달간 보관하면 거의 한 20%인가? 20% 정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아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물 리딩도 해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무시하고는 미분을 하려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좀 처음에 따로 움직이다가 이제 나중에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방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제 계좌님한테 이제 시드 없으신 분들은 졸업 에어드랍을 준비해 놓고 이제 제가 계속 날려드리니까 이제 단톡방 오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밈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밈 정보도 저기 우리 선물 잘하시는 금금님이 이제 선물 리딩도 하시고 이제 탑돈도 잡아주시고 이제 밈님이 이제 또막 떡상하는 거 많이 잡았거든요. 뭐 COQ라든지 뭐지 버드, 네, 솔라마 이런 거 오늘도 좋은 거 많이 잡았어요. 코인들 뭐 잡았지? 잠깐만요. 엄청 잡았거든요. 오늘 뭐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MOAI인가 30억 정도 갖고 스머프 같은 경우에 아 모아이가 20억 정도 갔나 25억 정도 하고 스머프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00만 원대 시작해서 한 30억 정도 간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건 펜인데 제가 한 100억대 추천했는데 1,000억인가 2,000억 갔던데 100배 가지고 네, 100배 가고 틴이라는 종목도 근데 이제 근데 너무 난 너무 일찍 팔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또 순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BAP라는 종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핫하고 솔라나가 속도가 1초에 15만 건 정도 하니까 다른 민코인을 이더리움 수수료도 비싸고 하니까 뭐
지금 수위 같은 경우에도 코인 나오고 만타 같은 경우에도 코인 나왔는데 수위 같은 경우에도 괜찮 좀 괜찮아요. 사과밤 있죠? 사과밤도 있고 그다음에 만타에서는 만타는 거기서는 솔리디티 이더리움 기반이라 좀 그쪽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이더리움도 개발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속도 빠르고 거래 잘 되는 거는 솔라나 밈이 최고다. 근데 이제 가루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이제 약간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가서 잡지 말고 밑에서 잡아서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승할 때는 내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전에 봉크 못 하신 분들 많이 후회했죠. 봉크하고 제가 마루하고 봉크는 제가 한 얼마 때 맞더라? 2천억인가 3천억에 제가 50조 간다고 막 떠버렸고 50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크는 계속 소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장의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돈을 잃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봉크는 간다고 했었고 마루도 200억 대 제가 얘기했는데 한 2천억까지 갔고 사모님도 한 700억까지 갔고 지금도 제가 사지는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분발해서 좀좀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고 아무튼 저희 단톡방 오셔갖고 한번 토의하고 상의해서 한번 잘 되는 방향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